안녕하세요. 마이린 엄마예요. 여러분, 방학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마이린은 방학 동안 정말 시작하자마자 며칠 동안 폰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마랑 아빠랑 화가 엄청 났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폰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엄마 아빠가 자리만 뜨면은 안 보이는 방의 사각지대에 숨어가지고 막 폰을 하는데 오늘도 밤 늦게까지 이렇게 폰을 하다가 아빠가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폰을 압수당했거든요. 마이린 너무 심하게 해요, 폰을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제발 악수를 꺼줘주시옵소서. 아니 마이린 이럴 때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어머니 어머니 하고 막 존댓말 하면서 막 이렇게 발연기를 저한테 하면서 막 이렇게 폰을 달라 그러는데 이 폰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빨리가 씻어. 이제 밤이야. 씻어 얼른. 엄마부터 씻어. 뭘 엄마부터 씻어? 너부터 씻어. 엄마도 씻어. 엄마부터 씻어. 너 씻는 동안 엄마 할 일 있으니까 먼저 씻어. 아, 나도 엄마 씻는 동안 할 일이 있어. 아직 폰 그냥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빨리 씻어, 먼저. 마이린이 씻으러 간 사이에 엄마가 폰을 숨겼어요. 엄마가 편안하면서도 어려운데 숨겨놨으니까 마이린 제발 무찾게 해주세요. 엄마, 나 다 씻었어. 빡빡 닦았어? 어. 그럼 엄마 씻을게, 놀고 있어. 여기 있던 제 폰 어디 갔어요? 엄마가 분명 마이린 폰을 압수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 주변에 없어요. 혹시 엄마가 씻으러 간 사이에 저 하지 말라고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가 예전에 제 폰 엄청 많이 숨겼잖아요. 이번에도 숨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 어디 갔지? 혹시 안 숨겼으면 엄마가 그냥 쿠션 사이에 뒀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옆에 쓱 뒀는데 쿠션 사이로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근데 없네요. 엄마가 씻으러 가면서 가야지 하면서 책상에 딱 두고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숨긴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씻으러 가야지 하면서 둘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얘 통로가. 그래도 제 폰인데 어디서 숨긴 걸까요? 엄마가 한번 씻으면 10분 이상 씻는데 그 사이에 제 폰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볼게요. 어디 숨겼을까요? 도무지 감이 안 오는데 보통 엄마가 서랍에 많이 숨겨요. 열어볼게요. 여기에는 과자하고 접시, 컵 이런 거밖에 없고 일단 첫 번째 칸 없고 두 번째는 와인잔하고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봐도 없어 보이죠? 맨 밑에 칸. 맨 밑에 칸에는 텅 비어 있는데 없어요, 없어. 그러면 혹시 옆에 장이 있을까요? 여기 주전자 있는데 여기 없고 혹시 여기 있나? 없네요, 없어요. 네, 밑에 칸에도 역시 없네요. 여기는 냉장고인데 여기에는 딱 봐도 없네요. 캔 뒤에도 없고 여기 뒤에도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에 숨긴 걸까요? 보통 이런 장이나 냉장고나 이런 곳에 많이 숨겨두는데 오늘은 이런 곳이 없어요. 아빠가 압수했으니까 아빠 책상에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 사이에 없고 책 사이에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전화기 사이에도 없고 잡지 있는데 없고 아빠 가방에 두진 않았겠죠? 방금 전에 엄마가 들고 있는 거 봤으니까 아빠 가방에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슈퍼트? 슈퍼트에는 없고 뭔가 이쪽 틈이 많이 벌어지는 거 같지 않아요? 살펴보면은 없네요. 네, 반대쪽 슈퍼트 이쪽 틈에는 없어요. 없어. 제가 예전에 딱 이렇게 숙였다가 찾은 적이 있거든요. 360도를 싹 봐주세요. 360도를 싹 봐주면서 돌면 되는데 없네요. 없어요, 없어. 여기 소파트. 소파트면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체크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찾는 것도 엄청 많이 해보니까 팁이 생기네요, 진짜. 그러면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침대 쪽을 찾아볼게요. 베개 사이, 베개 사이. 베개 사이 없고요. 베개 사이 없고 이쪽 베개 사이는 없어요, 없어. 일단 이쪽에는 없고요. 네, 이쪽에는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없고요. 반대쪽에서 한번 이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면은
여기도 없네요. 이쪽 침대 이불도 들어볼게요. 자, 여기 없는 거 같아요. 한 번에 쫙 들었는데 이쪽도 네 없어. 여기 사이에는 없네요. 혹시 밑에? 없어요. 없고 여기 없고 이쪽 바닥에는 없네요. 혹시 여기 열리나? 여기 열리나? 와 진짜 여기가 열리네. 성경 있어요. 성경 있고 다른 곳은 없네요. 다른 거 없어요. 스탠드 사이에 밑에서 봤을 때는 없어. 혹시 2층? 여기 이 의자 있으면은 없네요. 무슨 다 없어. 엄마가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숨겨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커튼? 커튼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 밖에 없는데 이쪽에는 없어. 아빠가 빵 있진 않겠죠? 한번 볼까요? 아빠 가방? 여기는 고프로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콘센트 밖에 없네요. 없어요 아빠 가방에도. 혹시 엄마가 제 소중한 펜을 쓰레기통에 넣어둔 거 아니겠죠? 네 역시 아니네요. 아니야 다행이네요. 혹시 여기 소파트? 없어. 혹시 여기 사이에 있고 여기 밑에는 공간이 없네. 키메이크 쪽에 있나? 통 안에 열어봤는데 여기 없고 뒤쪽에도 없네요. 아 진짜 엄마가 이번에는 진짜 가구 단단히 하고 잘 숨기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못 찾겠네요. 뭐야 소파가 단단해요. 등받이가 단단한데? 여러분 잘 보면 여기 네모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빼내기도 힘들어 이거. 빨리 빼내야지. 한 느낌으로 빼낼게요. 이쪽에 잡아서. 와 대박 이런 우연이. 나왔어요. 후! 그러면 폰을 찾았던 장소에 다시 넣어둘게요. 오늘 압수당했는데 이렇게 찾아서 하면은 또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감쪽같이 넣어둘게요. 이제 내일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서 폰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겨울방학 때 폰 많이 해서 폰 압수당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겨울방학 보내세요. 저도 폰 적당히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